얘들아 안녕? 오늘은 특별하게 친구 무드로 너네랑 같이 입으면 좋을 가을 착장들을 소개해볼게. 첫 번째는 내가 올가을에 너무너무 입고 싶었던 착장이야. 살짝 핏대는 골지 니트에 진청 바지를 입어봤는데 크롬 니트 핏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골지로 되어 있어서 바디라인을 되게 예쁘게 감싸주고 소매는 좀 긴 편인데 트임이 있어서 팔도 길어 보이고 편했어. 바지는 허리 여밈이 좀 독특한데 이것 때문에 좀 멋스러운 슬랙스를 입은 듯한 핏이 나서 유니크해. 가지고 있는 바지들이랑 안 겹쳐서 좋아. 기장이 좀 길다 싶으면 나는 요즘 그냥 가위로 막 잘라서 입어버려. 여기에 빈티지 백이나 브라운 백을 매주니까 덜 밋밋하고 좀 더 가을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았어. 이번에 좀 더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착장이야. 아, 내가 이너티를 잘 사는 브랜드 중 하나가 홀리스터인데 이거는 입자마자 핏도 촉감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깔별로 다 사버렸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 자켓은 상당히 루즈해. 완전 보이 브랜드 핏인데 색깔이 너무 오묘하니 예쁜 것 같아. 짙은 먹색에 카키가 섞여 있어서 블랙보다 좀 더 가을스럽고 분위기 있는 느낌. 아, 그리고 집에 하나쯤 있을 이런 블랙 원피스랑도 좀 차분하고 분위기 있게 잘 연출돼서 개인적으로 나는 이 코디도 마음에 들었어. 진짜 이런 자켓은 가지고 있으면 코디가 만능인 것 같아. 다음은 좀 클래식하게 가본 트위드 룩이야. 올가을에 깔끔하고 여기저기 막 입기 좋은 트위드를 사고 싶어서 백화점 돌다가 하나 구매했는데 마주 브랜드 특유의 심플함과 시크함이 잘 묻어나는 디자인 같아. 이 자켓 안에는 내가 여름 내내 잘 입고 다니는 흰색 티셔츠랑 블루 블랙 진을 입어봤어. 이 바지 컬러도 되게 오묘해. 블랙인 듯 짙은 청색인 듯 좀 깊은 느낌이 있는 블루 블랙 데님이야. 기존 블랙 진보다 매력적이고 재질도 완전 탄탄해서 소장 가치가 있는 바지 같아. 아, 얘도 그냥 밑단은 그냥 가위로 잘라버렸어. 여기에 이런 짧은 기장에 가디건을 걸쳐도 무난하니 괜찮은 것 같아. 이번엔 주말에 놀러 다닐 때 입고 싶은 그런 착장이야. 카키 베이지 톤의 노카라 자켓에 박시하고 긴 기장의 티셔츠를 원피스처럼 안에 매치해줬어. 이 티는 면도 되게 탄탄하고 밑단도 두껍게 마감돼 있어서 그냥 원피스처럼 안에 받쳐 입기 어색하지 않아 좋더라고. 여기에 요즘 주구장창 잘 들고 있는 카멜색의 바스킷백이랑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깔별로 데려온 롱부츠를 신어봤어. 자켓은 핏도 너무 멋스럽고 진짜 안 어울리는 옷이 없더라고. 되게 분위기 있게 쓱 걸칠 수 있어서 유용했어. 다음은 가을에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은 플라워 원피스를 활용한 착장이야. 이거는 자라 매장 가자마자 가장 눈에 띄었던 옷인데 다양한 옷에 살랑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데려왔어. 여기에 겨울까지 쭉 잘 입을 수 있는 모헤어 숏 니트를 입어주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이 소재 특유의 거친 느낌? 초반 털날림은 좀 있고 안에 이너를 입어주고 걸치는 게 피부가 더 편하더라고. 그리고 자매품으로 같은 패턴의 다른 디자인인 블라우스도 구매했어. 약간 명치가 보일 것 같은 깊은 V넥 디자인인데 프릴이랑 어깨 퍼프가 되게 사랑스럽고 또 이번에 구매한 바지들이랑 매치해주니까 또 마음에 들더라고. 이 착장도 가을에 너무 연출하고 싶었던 스타일 중 하나야. 루즈한 스트라이프 셔츠에 니트 베스트를 레이어드 해주고 여기에 깔끔한 미니스커트를 입어줬어. 셔츠는 바스락한 소재도 좋고 옆 트임이 기존보다 좀 시원하게 나 있어서 걔 그냥 훅 내려서 입어도 덜 답답해 보여서 아주 마음에 들어. 니트 베스트는 포근한 울 소재라 베스트인데도 되게 따뜻하고 어깨가 살짝 내려와 있는 크롭 기장이라 기존 베스트보다는 좀 더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여기에 가지고 있는 가을스러운 자켓을 입어줘도 좋고 추우면 깃을 세워서 좀 시크하게 연출해주는 것도 좋아해. 이렇게 가을에 함께하고 싶은 룩들을 찍어봤는데 모쪼록 재밌고 도움이 된 영상이면 너무 좋겠다. 기다려줘서 고맙고 가기 전에 좋아요랑 댓글도 꼭 남겨주면 힘이 될 것 같아. 친구들아 고마워. 안녕.